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너의 방, 예리한 방. 국힙의 동호가 돌아왔다. 올가을 당신의 고막을 강타하는 넉살의 아키라 무대로 예리한 방 2부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해서는 머리 위에 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음에 미안 MC 돌아를 타네 눈빛은 살벌해 어서 위에 올라타 Let's get it pumping 신나기만 하려면 하니 머리통을 깨봤어 늘어난 트위카트 늙은이들은 이미 죽었거나 온몸이 너무 아파 새로운 폭력 혹은 쫄으며 세상은 31년 뒤 2019년 내 꿈은 청소부 인간 청소부 장전 총소는 중 완전 소름 중간 상처이건 짐승 나의 마음 피 흘렸네 이제 너에게 갚아줄게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도 삐끗하니 고생난 누구야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기분 어쩜 신이 태어나려나 크리스마스 이브 에이예 에이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예 너무 신나요 고맙습니다 예 에이예 아 이 뒤에 이제 개코 형이 또 노래를 해줘서 아 이 뒤에 노래가 예. 나오는구나 예예 예.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아키라 예. 아키라 너무 신난다 감사합니다 에이예 흥이 안 가라앉아요 갑자기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너무 웃겼어요 예. 여기 뒤에서 담요를 와. 예리한 힙합스쿨 네. 스트리밍 DJ 예리 스피셜 선생님 넉살입니다 예. 넉 선생님이 알려주는 원데이 힙합 클래스 무엇이든 물어봐도 정말 다 괜찮으신가요? 아 예 그럼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힙합이란 무엇인가요? 힙합 Q&A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아 다짜고짜 예 네. 힙합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뭐 힙합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거고 힙합은 근데 자기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뭐 옷 입는 게 뭐 이렇게 뭐 라이프 스타일이 힙합이다 네. 뭐 내 노래하는 게 힙합이다 뭐 난 밥 먹을 때 힙합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어디에다 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라서 뭐 아무튼 뭐 자기가 잘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힙합이죠 라임과 플로우의 차이가 뭔가? 라임은 그냥 저 라임이에요 그냥 뭐 뭘로 해볼까요? 뭐 예리? 예리 피리 예리 생각하다가 꽂혔어 내 내리 뭐 이런 식으로 오 뭐, 나랑은 달라 뭐 생각이 뭐 생각이 나 뭐 매일 이제 조금 있으면 오겠지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라임이라고 하죠 네. 모음으로 이렇게 맞춰서 흔히들 말하는 아재 개그 말장난 같은 것도 라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라임을 배치해서 랩으로 뱉는 게 이제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우 네. 라임 트랩과 붐뱁 붐뱁 아 요거는 어떤 힙합의 곡의 장르 특성인데 네. 제 앨범에 트랩은 브라더라는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고 네. 붐뱁은 연희동 데레스를 들어보시면 좋다. 압니다 신박한 홍보 네. 자 이스트 코스트 힙합 대 웨스트 코스트 힙합 이런 말도 있던데 아 요거는 이게 무엇인가요? 미국이 또 땅덩이 크잖아요 네. 이스트는 동쪽 네. 웨스트는 서쪽이잖아요 네. 동부 힙합 서부 힙합이 이 성향이 좀 나뉘어요 원래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네. 스타일이 되게 달랐는데 요새는 그런 게 크게 없어요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 네네. 자 힙합을 모르는 사람들이 힙합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힙합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거는 이제 넉살의 2집 1급팔치를 필히 이제 들어보시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음악이 좋다. 네. 그러면 친구에게 1급팔치를 추천하세요. 그분이 이제 두 분을 추천하고 뭐 그 두 분이 네 분을 추천하고 네 분이 아시죠? 그러니까요. 아시, 네. 아, 알죠. 요즘 앨범 들으세요? 앨범 들으면서 이렇게 춤도 추시고 네. 네. 어떻게 처음 랩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형제가 많아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었어요. 누나들이 이제 힙합을 좋아했고 네.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힙합 앨범도 듣고 고등학교 때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 됐죠? 그때가 제대로 이제 라임을 지키고 네. 뭐 이런 걸 썼던 때가 17쯤 고등학교 네. 1학년 네네 처음 랩을 시작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안 좋죠 네. 각 반에 랩하는 애들은 일단 네. 아싸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에 락 좋아하는 애, 힙합 좋아하는 애가 각 반에 한 명 정도씩 있는데 야 쟤 뭐 힙합 좋아하는데 가사 쓴데 막 애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러니까 그런 아싸 같은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힙합이 자체가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은가 막 이런 거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지 엄청 큰 거 입고 네. 막 좀 껄렁껄렁한 날라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너무 좋아하시죠 많은 래퍼들의 롤모델이신데 그런 선생님에게도 롤모델이 있나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은 게 약간 롤모델이라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그 사람 닮고 싶고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래서 아 롤모델 두면 안 되겠다 되는 대로 해야겠다 저도 좀 드는 생각이 약간
주체가 내가 되면서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제 너무 주객점도 되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또 그렇더라고요. 롤모델 그리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요새는 롤모델이라는 단어도 좀 올드하죠. 맞아. 네. 기억에 남는 팬이 있었냐? 있죠. 너무 흔히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그때부터 제 음악을 지지해주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네.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다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팔지 않아라는 곡을 통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셨어요. 네. 넉살 선생님에게 수억을 줘도 절대 팔지 않을 정신이 있다면. 근데 저는 수억 정도면 다 팔 것 같고. 아끼면 똥 된단 말도 있는데요. 융통성이 뭐. 없어 사람들이. 네. 팔지 않아라는 곡 자체가 저의 어떤 자존감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팔지 않아야 될 건 하나 있죠. 네. 제 자신. 네. 제 자신이 계속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 상품을 파는 거지. 네. 제 자신을 파는 일은 없죠. 멋있다 멋있어. 네. 너건이의 트레이드마크 단발머리는 네.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너무 자르고 싶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너무 오래 했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예 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힙합이다 진짜.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처음 알았어요. 전 네. 계속 유지하실 줄 알았는데. 감고 말리는 게 이렇게 귀찮은 일이구나. 펌했으니까 또 트리트먼트 해야 되지. 뭐 추울 때 덜 말리면 감기 걸리지. 더울 때 덜 말리면 땀나지. 맞아요. 미치겠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아 혹시 넉살준이라는 말 아세요? 알죠. 진짜 단발로 잘랐다가 기르는 와중 네. 가장 견디기 힘든 구간. 부정적인 단어죠 넉살존. 아 왜요? 네. 너 넉살존이야 지금 빨리 어떻게 해. 나 너 기를 거야 뭐 자를 거야 너 넉살존이야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SNS에 이제 네. 제 이름을 검색해 보잖아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는 여성분들이 나 뭐 오늘 넉살 박사 네. 뭐 나 넉살존 어떡하지 나 넉살존 슬퍼 막 이런 해시태그 거 해시태그 넉살존 이렇게 해서 네. 자기 셀카 이렇게 막 오늘 어떻게 나 넉살존이야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진짜요? 거의 막 일단 그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모자만 이제 쓰시면은 넉살로 태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기다. 네. 넉살존 네, 꼭 좋은 말로 되도록 제가 더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예능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음악적으로는 진지하고 심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선생님의 인생 철학 혹은 음악 철학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악은 그냥 저를 표현하는 도구고 제가 만든 상품인데 분명히 이제 음악을 만들 땐 거기에 이제 엄청 투영을 많이 하니까 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긴 하지만 음악은 음악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음악은 즐겨주시면 되고 제 감정이 이런 식으로 썼다를 같이 느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막 너무 깊은 철학이나 뭐 넉살에 막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에너지가 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우 귀찮아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가죠. 아우 저도 네. 똑같아요. 오늘 뭐 혹시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이런 자리에 제가 어울리는가. 예리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데 이목구비가 좀 정돈되고 머리카락도 좀 정돈이 깔끔하게 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와서 제가 이게 해도 되나 걱정했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잘해주셔서 재밌게 하고 갑니다. 저도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언젠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방송할 때. 저도요. 네, 저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후쿠시도 죽여줘. 거의 뭐 예, 서해가야 서해가. 아 진짜 웃겨. 꼭 자주 봬요. 예. 너건니. 아 웃겨. 잠깐만 지금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엄청 얼마나. 빨리 했어요 저희. 어. 아 깔끔하네. 그쵸? 야 딱 좋다. 딱 좋아. 그쵸? 예. 아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요? 끝나는 거예요. 예. 넉살 언니의 너건니 아키라 꼭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스트리밍 DJ 예리. 넉살이었습니다. 뚜바. 뚜바. 뚜바 뚜뚜. 다시 반가? 뚜바 예 뚜바 아 뚜뚜 바이바이 뚜뚜 바이바이 예 뚜뚜 바이바이 뚜바 예 네 고맙습니다. 이거 잘 가져갈게요. 아 진짜 가져가실래요? 네. 아 버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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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버리지 마시고 잘 잘 아 사인 아 됐어 맞아 맞아 아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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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사인 아 그래도 비싸게 해줘 그런가? 여기 해주세요. 갑자기 사랑 감사합니다. 네 조카들이 이것도 보면은 삼촌 엄청 좋아할 텐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가지고 너 빨리 안 하면 내가 오프닝 읽는다. 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같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생각난 친구가 있어요. 오늘의 게스트는 예리 씨예요. 자 하죠. 아니 얘 라디오 할 때 좀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이 빨리 오프닝 시작.